그러면 어느 선이 있잖아. 그쵸. 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럼 같이 망해, 쉽게 얘기해서. 그럴 적에는 딱 결단을 내려야지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결단을 못 내리는 거야. 그 결단만 딱 내리면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내치질 못하는 거야. 네, 내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마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우리 58세 말띠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년의 운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말년운을 알아보기 앞서서 58세 말띠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을까요? 우리 저기요 병호생들 58세의 이분들은요 힘들었던 거는 이제 가족사예요. 가족사. 그리고 특히 이렇게 병호생 분들이요 내 사업이나 이렇게 뭐 자영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많아요.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특히 이제 5월생 분들이나 9월 10월생 분들 그런 분들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고 저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 중에 이제 이 저기를 보면은 부모와 형제가 그런 게 이제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같이 네. 이끌어 나가갖고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다고 하면 1호점 2호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막 그렇게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서는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영향이 있거든. 그런데 따라줄 사람이 있고 안 따라줄 사람이 있어요. 부모나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맞는 사람이 있고 형제가 안 맞는 형제가 있잖아요. 무조건 내 마음만 믿고 다 끌어들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사업할 사람은 사업가가 따로 있는 거고,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을 것이고, 다 틀리거든. 근데,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끌어들인다고 하는 게, 나는 이게 좀 다 같이 화합돼서 잘 살자고 하는 거지만, 그런 리드심들이 강해요, 병호생 분들이. 책임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 근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은 좋겠다는 것은 또 도와주고 잘 따르고 하면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냥 병호생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일을 해가면서 사람을 리드라 해가면서 주위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하는 일이 어떨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키고 도와줘도 욕을 먹고 도와줘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니까 그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래 꼭 무슨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네네네. 그런데 내가 하는 만큼의 3분의 1도 미치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게 되면은 자리만 잡아서 틀만 해서 주고 그냥 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놔두면서 뒤에서 슬쩍슬쩍 봐주면 대로 그게 더 낫고 이름이 낫고 성공들을 하는데 같이 매달려서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본인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병호생 분들이 또 이 인덕이 네. 있는 사람은 또 진짜 인덕이 많아요. 인덕이 많은 사람은 그런데 죽어도 내 형제 간에 해도 깨진 독에 물 붓긴 사람들 그러면 어느 선이 있잖아. 그쵸. 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같이 망해, 쉽게 얘기해서. 그럴 적에는 딱 결단을 내려야지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 결단을 못 내리는 거야. 그 결단만 딱 내리면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 내치질 못하는 거다. 네, 내치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내가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같이 끌고 나가겠다 하는데 그 사람도 여불로 따라올 뿐이지 걔 중에 뭐 같이 뭐 맞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을 갖다 이용을 병호생들을 이용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내가 도와주는데 이거는 아니다. 내가 벌써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적에는 얼른 하지 말아야지. 늦은 것 같지만 그것도 빠른 거거든. 네. 근데 그거 알면서도 자꾸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이거 왜 하는 짓인가 하면서도 계속 가면은
결국은 같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지껏 이제 살아오면서 이 탑을 갖다 잘 쌓아갖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에 무너뜨리지 말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아, 그럼 이분 도련수님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58세라면 곧 말년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렇지. 이분들 정해 좀 말년의 운기는 좀 말년으로 갈수록 운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말년에 오는 이 병호생 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확률을 따진다고 하면은 70% 80%는 그래도 뭐 내가 여가를 즐기면서 자손들도 또 잘 돼요. 오, 자손들도 잘 돼서 아 여지껏 걱정거리가 있었던 거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너무 자손한테 애기 중지하면 안 되거든.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야. 재롱 떨고 그때 이쁘고 학교 들어갈 지게 그때지 어느 정도 머리 커지고 이러면 뭐 중학생 되고 이러면은 또 틀려지거든. 그러니까 뒤에서 뒷발질을 해주면서 앞에서 보이지 않게 딱 냉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 자손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또 이 자기들 계획대로 부모가 바란 대로 돼서 나중에는 그래도 결혼들도 또 잘해서 손주들 낳고 여행 다니고 놀고 즐거운 일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쉬운 여덟수가 9수보다 7수보다 나쁜 게 사실상은 8수예요. 그런데 올해가 또 개면년에 또 토끼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래도 순탄하게 넘어간다. 그냥 뭐 일이 안 풀린다고 막 그러지 말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이제 풀릴 거야. 그런 자부심만 가지만 성공을 한다는 거. 꼭 이 말을 하고 싶어. 아, 이분도 어쨌든 말년으로 갈수록 자식덕도 있고 좀 말년 운도 괜찮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선생님.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부부간에 이혼을 하거나 뭐 독신으로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재혼의 운도 올해는 열려요. 개인적으로 올해 열리니까 그래도 용기를 가지시고 또 이제 혼자 이렇게 또 사시고 그러신 분들 있다면은 꼭 좋은 인연 만나서 이제는 이제 아직까지는 말년은 아니거든. 60살이 넘어서 말년인데 그래도 내 말년의 운세를 좋은 운기를 잡으면 어떻겠나.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호생분들 힘내셔갖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올해는 그래도 직장에 또 월급 올리고 진급 올리는 해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맡은 바를 열심히 갖다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